자, 그럼 우리가 감염형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독소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소형이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상 구균식 중독과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인데요. 먼저 포도상 구균식 중독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원인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뭐 리스테리아는 앞에 리스테리아로 시작하고 여신이아 식중독은 여신이아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은 캠필로박터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균 이름을 굳이 막 그렇게 얘기를 강조하진 않았어요. 왜냐 앞에 다 그렇게 포인트가 있으니까 금방 찾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름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원인균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원인균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균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구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포도상 구균이라는 이 균은요, 되게 흔한 균이에요. 우리는 피부, 점막 이런 데에서요 흔하게 볼수 있는 균 중에 하나가 포도상 구균인데요. 그 모든 포도상 구균이 식중독을 유발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황색을 띠고 있는 애들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황색 포도상 구균. 원인균은 뭐 황색 포도상구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다 알아봐야죠. 둘다 이게 아 포도상구균의 원인균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황색 포도상구균이 왜 피부 점막 이런 데서 볼수 있는 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상처가 발생을 하면 그 피부에 상처로 들어가 가지고요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명 환홍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환홍균이 바로 포도상 구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홍상처와 관련 있는 사람의 손 환홍상처와 관련 있는 식중독이다. 그럼 항상 뭐냐면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에요. 자, 그래서 환홍성 질환자가 만든 식품을 섭취해서 음식을 섭취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럼 포도상 구균이죠.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원인균 알아두시는데요. 스타필로코코스 아우레우스, 나이지는 황색 포도상 구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일명 환홍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성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앞에서 했었는데, 구균들은 대다수가 그람 음성이라 그랬을까요? 그람 양성이라 그랬을까요? 그쵸. 구균들은 대다수가 그랑 양성의 포자를 만들지 않아요. 포자 안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랑 양성의 포자 안 만들어요. 구균들은 그랑 양성이 대부분이고요. 포자 안 만들어요. 근데 그랑 음성균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그, 그랑 양성균인 얘는요, 열에 좀, 음성균보다는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열성이 강한 게 아니라 열에는 약한데요. 근데 열에 약하다고 해서 60도로서 가열해서 사멸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80도씨요. 80도씨로 가열해야지 사멸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흔한 통성염기성에 그다음에 여러분 통성염기성인 건 똑같죠? 근데 얘는 간균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름에 뭐 붙어 있어요? 구균. 그렇죠? 땡글땡글한 구균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구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대다수가 이렇잖아요. 그럼 양성의 포자 없고요. 그다음 뭐도 없느냐? 편모도 없어요. 구균들은 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구균들은 편모가 없기 때문에 운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다 편모 있었던 거 아시죠? 편모가 얘는 없어요. 드디어 편모 없는 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중독균 쭉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요, 편모가 없는 균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딱두 개예요. 그런 특징적인 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작년 시험 문제 그런 게 편모가 있냐 없냐도 보기로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편모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영양사 시험엔 이런 보기가 잘안 나왔었거든요. 보통 위생사 시험에 보통 이런 보기가 나와요. 근데 자꾸 영양사하고 위생사하고 보기가 점점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쉬워요. 딱두 개만 빼고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 없는 애 포도상 구균 식중독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내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아까 내염성이 강하다 그러면 리스테리아도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해요. 내염성이 제일 강해요.
내염성도 강하고요. 건조에도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건조식품, 염장식품 이런 데서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포도상 구균 염장식품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건조식품에서도 문제가 돼요. 건조에도 강한 편이거든요. 자, 근데 특히 내염성이 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서 발생하는 걸까요? 독소요.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상 구균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뭐냐면은요, 독소입니다. 독소. 자, 그러면 이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엔테로톡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엔테로톡신 우리말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어요? 장? 독소. 엔테로가 장이고요. 톡신이 독소잖아요. 장독소. 바로 이 포도상 구균 식중독의 원인 물질 엔테로톡신 내지는 장독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엔테로톡신 내지는 장독소입니다. 장독소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엔테로톡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 그 장관 독소원성 대장균 할 때도 엔테로톡신이었거든요.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는 다 엔테로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원인균에 따라서 만들어진 엔테로톡신 조금씩 성질이 다 어떠냐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내는 엔테로톡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봤더니 얘는 균체 외 독소고요. 그렇죠? 우리 아까 독소형 식중독이 만들어내는 애들은 다 균체 외 독소라고 했죠. 균체 외 독소고요.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종류가요. A부터 E형까지 있어요. A부터 E형. 자, 그래서 엔테로톡신 요게요. 종류가 A부터 E형까지 종류가 다섯 종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 독소는요. 10에서 40도씨 범위에서 만들어져요. 10에서 40도씨. 주로 10에서 40도씨 범위에서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독소가요. 물이나 염료 용액에는 용해가 되지만 유기용매에는 용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